자, 저희 그 소리 귀 닥터 TV에서 이런 스페셜 코너로 1년에 두 번씩 전반기, 후반기 이런 인공아우 그 온라인 세미나를 계획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우리가 이제 오프라인에서 만나기 어려운 그런 그것들을 이런 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많이 이제 공유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방송을 들으시고 혹시 이제 궁금한 것이 있거나 또더 많이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전해주시고 또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뭐 저희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리 의원의 전현명 원장입니다.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온라인 그 인공아우 교실, 오늘 후반기에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인공아우 수술에 대해서 앞 시간에 1부에서 우리 이광선 원장님께서 이제 전반적인 그 인공아우 수술, 성인들이 받을 수 있는 인공아우 수술에 대해서 아마 여러 가지 그 업데이트한 그런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을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하면 인공아우 수술을 더잘 들을 수가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좀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는 내용은 인공아우 수술이 그동안에 과거 한 40년이 벌써 넘었죠. 본격적으로 수술이 시작된 시기가 1980년대 초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인공아우 수술이 그동안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발전에 따라서 그 인공아우 대상자,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또 받아서 도움을 되는 사람들이 대상자가 점점 확대가 됐죠. 앞 시간에서 그 인공아우가 어떻게 발전됐는지를 아마 말씀을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그런데 이 대상자 확대가 처음에 그 본질적인 인공아우 수술은 청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시행을 받았다 그러면 이것이 굉장히 많은 그이 청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확대가 됐고요. 이런 확대는 인공아우 수술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점을 극복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공아우 수술이 발전이 됐을 때 제일 지금 관심을 많이 갖고 어떻게 보면 약간 획기적인 그런 인공아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게 된게 2000년도가 들어오면서 인공아우 수술을 하게 되면 달팽이관에 전극을 삽입하는 그 행위 자체가 인공아우 기능을 파괴하는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그것이 이제 보존이 가능하다는 그런 개념이 나왔고 실제적인 이제 그런 거기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발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그 발전을 이제 하기에 아주 근간이 되는 그런 수술법은 인공아우 수술을 이제 전극을 삽입하는 그 통로가 정원창을 통해서 하는 정원창 삽입술이 발전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수술법이 발전이 되고 이제 이런 그 수술법을 모든 환자에게 적용하는 그런 수술 테크닉들이 발전이 되면서 EAS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초반에는 이제 하이브리드 임플란트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이 이제 2000년도 초반에는 아주 소수의 제한적인 그런 이걸 우리가 마이크로 트렌드로 했는데 아주 적은 무리에서 이루어졌던 것인데 이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2010년이 넘어서 서면서는 이것은 이제 메가 트렌드, 대세로 가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저희 병원에서도 국내에서 최초로 이런 하이브리드 임플란트를 시행을 했고 또 정원창 삽입술, 그 다음에 청력 보존술 이것에 대해서 이제 10년 이상의 많은 그 좋은 결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주로 이제 이런 것에 대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인공아우 수술이 과연 이런 정도로 발전이 됐구나 하는 획기적인 그런 그 결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아우를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더잘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그
가장 중요한 그런 그 키워드들을 보면은 일단은 청력을 보존을 시키는 개념, 그리고 이제 양쪽 귀의 청력을 활용하는 방법, 또 음성을 사용하는, 이것은 이제 음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런 공기의 진동을 우리가 이제 소리를 귀로 들을 때 정상적인 사람들이 공기 진동을 통해서 듣는 것을 우리가 음성이죠. 그러나 인공 와우를 통해서 듣는 거는 앞 시간에서 우리가 그 들은 것처럼 전기적인 자극을 듣는 거기 때문에 음성과는 전혀 다른 이질적인 그런 소리입니다. 그런데 인공와우가 갖고 있는 뚜렷한 한계를 극복하는데 이 음성을 같이 조합시켜서 한꺼번에 활용해서 듣는 것은 굉장히 큰그 이득을 주는 것으로 이제 우리의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적절한 그런 새로운 그 패러다임 하에서 적절한 그런 그 것들을 종합을 하면은 활용을 한다면 또이 재활 치료를 통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청력 그이 수행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희망적인 그런 결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청력도는 뭐냐면은 청력이 일반적으로 보청기를 통해서 그래도 정상적인 그 의사소통을 하는 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그런 청력 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동안에 저희 병원에서 제가 경험했던 그 환자분들, 수술받은 환자분들의 청력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인공와우 수술 받은 환자분들 중에서 이 인공와우 수술의 어떤 초창기 개념, 대부분 이제 고심도 난청 환자들이죠. 지금 보시는 이 청력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인공와우의 대상자로 수술을 받았고, 또 여기에는 전혀 이견이 없고, 이제는 이런 정도 청력을 갖고 있는 분들은 여건만 된다면 인공와우 수술을 다 받는 그런 시대가 이미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청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죠. 이런 청력은 이 특별히 그 저주파수 쪽, 우리가 피아노 건반의 이쪽 그 낮은 저음, 베이스에 해당되는 부분의 청력은 거의 정상부터 뭐 경도의 난청, 그다음에 중등도, 뭐 고도 이전의 난청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웬만한 소리는 다 듣고 또 보청기를 착용하면은 작은 소리도 들을 수가 있지만 소리를 잘 구별하지 못하고 나는 더잘 듣고 싶다. 이전에는 이 정도까지는 듣지만 나는 더잘 들어서 정상에 가까운 청력을 갖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이 이제 그런 그 니드가 생기게 되었죠.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인공와우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6개 그룹의 환자분들은 저희 병원에서 인공와우 수술을 받았고, 기존의 그런 인공와우 개념하고 조금 다른 개념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과연 수술을 해서 남아있는 청력을 보존할 수가 있느냐, 이것이 가능한지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질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존을 할수 없다고 한다면은 이런 그 이후에 이 청력을 활용해서 할수 있는 방법도 불가능하고, 또 이제 이런 청력을 갖고 있는 분들은 오히려 그 청력을 상실하면서 또 경험할 수 있는 굉장히 불이익, 또 불편함 같은 것들이 오히려 인공와우 수술에서 얻는 것보다 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수술을 했을 때 청력을 보존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그룹 1은 이 저주파수 청력, 우리가 500Hz의 주파수에 있는 청력이 거의 정상 청력 갖고 있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이 이제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런 네 분의 경우에 이 파란색은 수술 전 청력이고, 그다음에 빨간색은 수술 후의 청력이죠. 다소 청력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지만, 이런 정도의 청력은 남아 있으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청력으로 남아 있었고요. 그보다 조금 더 낮은 주파수의 청력만 정상으로 갖고 있는 분들 이렇게 보면은 뭐 상당한 청력 수술을 해도 청력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룹 3은 이 125Hz처럼 매우 낮은 저주파수 청력이 정상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분들은 이렇게 수술했을 때 이렇게 유지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청력은 떨어져 있지만 보청기를 썼을 때 저주파수 청력을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은 청력이 이렇게 변동이 있는 분도 있지만은 대부분 청력이 잘 유지가 됐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여러분들이 수술을 받고 청력이 다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죠. 청력이 전혀 없는 분은 이제 없어진 분은 없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분들은 좀더 청력이 낮지만은 그래도 활용할 수 있는 청력이 조금 있는 그룹들에서 이런 수술의 결과를 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고요. 이분은 아주 작은 청력이지만 활용을 할수 있는 청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 개념이 기존의 인공호흡 수술은 그냥 보청기로 어느 정도까지 못 들으면 그냥 할수 없이 보청기 대신에 인공호흡으로 그냥 이렇게 스위치하는 그런 개념이었다 그러면 지금은 인공호흡으로 한 이만큼 듣는데 이거보다 조금 더 플러스 알파를 하기 위해서 인공호흡 수술을 하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은 인공호흡에 대한 그런 그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아주 획기적인 건데요. 자, 그래서 이런 그이 수술을 그동안에 저희가 10년 넘게 집중적으로 수술을 해오면서 우리가 느낀 것은 충분히 청력을 보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또그이이그 남아있는 청력이 점점점 정상에 가까운 청력을 갖고 있는 분들도 이제 수술을 고려할 수 있는 시대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그런 이런 그 음성을 활용하게 되면 일반 인공호흡보다 과연 얼마나 더잘 들을 수가 있는가? 인공호흡 수술을 이제 결정을 할때 전혀 소리를 못 듣고 보청기를 활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인공호흡 수술을 꼈을 때 착용했을 때뭐 들을 수 있는 정도가 보청기로 들을 수 있는 정도보다 좀 좋으면 다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기존에도 어느 정도 청력을 갖고 뭐 전화도 받고 일상생활 하는 분들이 수술을 한다고 내가 과연 얼마나 더잘 들을 수 있을까 이것을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수술을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충분히 갖고 있고 또 내가 이런 정도 청력 갖고 있는 사람이 수술을 받았을 때 얼마나 더잘 들을 수 있는가를 미리 알 수가 있다면 그러면은 이런 그 결정을 중요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드린다면은 이런 사람입니다. 이게 그룹 1이라고 하는 그룹에 속한 분들인데 이분은 이제 파란색의 청력이 이제 수술 전 청력이죠. 그래서 이런 청력을 갖고 있던 분이 수술했더니 조금 청력이 변동이 있지만은 이런 청력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저음 쪽에 있는 청력을 활용해서 여기는 그냥 자연음을 듣는 거죠. 그리고 이좀 청력이 떨어져 있는 중간 주파수에서부터 고음까지는 인공호흡으로 듣는데 이렇게 되면은 인공호흡으로 들었을 때 수술 후에 얼마나 잘 듣는지를 보는데 인공호흡을 전체적으로 활용을 했다면은 우리가 한 글자를 듣는 그 84점을 듣는다고 치면 인공호흡을 부분적으로만 들려주고 이 정상적인 남아있는 청력을 그대로 활용하게 하게 되면 88점으로 점수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음악을 듣는 능력은 특히 저주파수 쪽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냥 인공호흡으로 전체를 100% 듣는 경우에 비해서 이 자연음, 남아있는 자연음을 들었을 때는 훨씬 더 좋은 그런 성적을 우리가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두 번째 환자분도 마찬가지로 인공호흡으로만 들었을 때랑 그이 자연음을 듣고 인공호흡은 부분적으로 소리를 듣게 했을 때 다시 말해서 정상적으로 들을 수 있는 음은 자극을 주지 않고 그 소리 청력이 더 떨어져 있는 부분만 인공호흡으로 소리를 듣게 해줄 때 점수가 훨씬 더 좋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도 마찬가지로 수술 후에 이제 보청기를 그냥 이 자연음을 듣기는 좀 낮은 청력이라서 보청기와 인공호흡으로 결합한 그런 EAS라고 하는 그런 방식의 소리를 들었을 때 인공호흡으로만 들었을 때보다는 우리가 말소리를 알아듣거나 음악을 듣는데 모두 다 높은 점수를
보였고요. 이 환자분도 마찬가지로 이런 EAS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들었을 때가 훨씬 말소리와 음악을 더 잘 듣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뭐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그냥 보통 보면은 그냥 인공화음으로만 다 듣게 되면은 뭐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여기서 만약에 보청기를 같이 결합했을 때는 훨씬 더 높은 소리를 들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반대편에 남아있는 청력을 또 활용을 하게 되면 다시 또 더 점수가 높아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들을 보면은 이 청력이 남아있는 부분을 그것이 아주 작은 적은 그 정도의 청력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적절하게만 활용하면은 기존에 그냥 인공화호를 수술을 받고 이제 인공화호만 사용하는 것에 비해서는 월등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환자분도 인공화호만 썼을 때는 음악을 듣는 능력이 64점밖에 안 되는데 실제로 이 EAS 그 보청기랑 같이 활용할 때는 81점. 그러니까 음악을 잘 듣는다는 것은 음악 자체를 뭐 즐기고 음악 활동을 하는 그 내 도움을 받는 걸 그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음악을 잘 들을 수 있으면은 이 두 가지 측면입니다. 말소리를 또 분명하게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특별히 그 시끄러운 소음에서 듣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감정이 섞인 그런 그 우리 대화 똑같은 말이라도 이 감정이 어떤 감정이 우리가 그걸 이모셔널 스피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건 굉장히 높은 수준의 그런 그 언어 능력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좋아진다는 것을 우리가 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환자 케이스는 사실은 청력이 나머지 처음부터도 요 125Hz에 해당되는 또 250Hz에 해당되는 굉장히 그 낮은 주파수의 청력만 우리가 가청 범위 내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청력은 거의 없는 청력이었는데 이분이 피아니스트예요. 그리고 외국인인데 그래서 수술을 받고 이 인공 와우로만 소리를 들었을 때와 그 다음에 인공 와우와 이 보청기를 착용해서 저음 쪽에 125와 250Hz의 낮은 주파수의 소리를 보청기로 같이 결합을 시켰을 때 이분이 피아니스트이기 때문에 이 피아노를 치는 것이 훨씬 이제 그 능력이 좋아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우리 언어로 테스트하는 것은 하지 못했지만 음악적인 능력은 이 보면은 인공와우로 들었을 때는 56점, 그 다음에 EAS라고 하는 방식으로 보청기를 같이 썼을 때는 96점으로 향상이 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이분이 그 연주하는 동영상을 좀 잠깐 들려드릴 텐데요. 처음에는 이제 완전히 소리를 못 들었던 거의 일반적인 소리를 못 들었을 때 수술 전에 피아노 연주와 그때는 그냥 경험으로 피아노 연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수술을 받고 인공와우만 사용했을 때 연주, 그 다음에 그 보청기를 같이 결합된 EAS를 했을 때 얼마나 좀 좋아지는지 그런 것들을 좀 동영상을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연주를 보신 것처럼 이분이 이제 소리를 잘 못 듣고 피아노를 치는 거하고 인공화호 수술을 받았을 때는 훨씬 수술 전보다는 좋지만 여기 이제 음성, 베이스 음을 보청기로 같이 결합돼서 들으니까 훨씬 더 피아노를 칠 때 그 어떤 리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좋아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청력이 이렇게 많이 남지 않는 분들도 이런 분들의 결과를 봐도 인공화호만 들었을 때와
EAS라고 하는 보청기를 결합했을 때는 굉장히 좋아지는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반대쪽 보청기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활용하면은 점수가 높아진다는 걸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그동안에 수술받았던 많은 분들이 이런 결과들을 통해서 과거에는 그 인공아우 수술을 받으면 그냥 인공아우만 쓰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은 이 옵션이 이제 이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환자들한테 적용됐을 때그 결과가 매우 좋다. 특별히 이런 음성을 얼마나 결합시키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능력이 좋아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은 자, 그렇다 그러면은 이런 음성을 듣게 해주는 그런 능력을 같이 결합시켜주는 방법을 포함해서 인공아우가 갖고 있는 그런 한계를 극복하는 또 다른 그런 옵션들 우리가 이것은 굉장히 많은 인공아우 초창기부터 굉장히 많은 그런 연구들이 있었고 지금은 이제 많은 이런 결과들을 통해서 일반화되어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오늘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반대편 보청기를 활용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바이모달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리고 또한 가지는 양쪽 인공아우 수술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사례들을 좀 보면, 이분은 왼쪽 청력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인공아우 수술을 받아서 청력이 정상적인 그런 30데시벨까지 소리를 듣는 좋은 결과를 보였지만, 인공아우로는 말소리를 알아듣는 능력이 한 글자 34점, 문장 듣는 능력은 87점, 음악은 97점인데 뭐 비교적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제 반대편 남아있는 청력에 보청기를 같이 끼니까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문장은 거의 97점, 음악은 100점. 그래서 특히 이제 이런 그 방향성 같은 그런 것을 하는 그 공감각 기능 능력은 한30% 이상 증가되고 음질도 굉장히 좋아지고 그래서 본인이 굉장히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보청기를 한쪽 인공아우 수술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반대편 보청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분 마찬가지로 청력이 거의 오른쪽은 없었기 때문에 인공아우 수술을 해서 거의 한 20데시벨 가까운 좋은 청력을 유지하고 있고 반대편 보청기를 착용을 하니까 역시 말소리를 듣는 능력도 좋아지고 음악도 좋아지고 공간 감각 기능도 굉장히 좋아지고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한쪽 인공아우를 착용하는 거하고 양쪽 인공아우를 착용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큰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한쪽 인공아우를 수술을 받고 이제 반대편의 인공아우 그러니까 인공아우와 보청기를 쓸수 있는 그러니까 보청기를 쓸수 있는 청력이 남아 있으면은 인공아우와 보청기를 결합시키면 되는데 그 청력이 안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인공아우 수술을 받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죠. 그래서 이분은 이제 청력이 조금 남아 있지만은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았고 효과가 없어서 인공아우 수술을 양쪽을 받고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한쪽 인공아우를 썼을 때와 양쪽 썼을 때는 훨씬 더 우리가 그 분별력과 그 다음에 음악 청취 능력 같은 게 굉장히 좋아진다는 거죠. 이분도 마찬가지로 양의를 수술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한쪽을 썼을 때 각각 그 귀를 썼을 때에 비해서는 굉장히 점수가 좋아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양측 인공아우의 효과는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우리 전형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런 굉장히 저음 쪽의 청력을 은 상당히 남아 있지만 중간 주파수 그다음에 고주파수 쪽의 청력은 거의 이제 상실된 그런 불인데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 인공아우 수술을 처음에 받고 반대쪽은 보청기를 이제 사용을 했는데 점차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왼쪽 청력이 보청기 사용하고 있는 청력이 떨어져서 결국은 왼쪽은 이제 인공아우 수술을 이제 계획을 했고 이또 저음 쪽의 청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저주파수의 청력을 활용하는 그 EAS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오른쪽은 인공항우 수술, 그다음에 왼쪽은 그 EAS 방식으로 보청기와 인공항우로 활용을 했더니, 오른쪽 인공항우만 사용했을 때 당시에는 이름절에 64점, 문장 94점, 그다음에 음악 점수가 50점이었는데, 왼쪽 인공항우를 받고 왼쪽 인공항우 점수도 오른쪽 인공항우랑 뭐 비유사한 그런 점수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왼쪽을 인공항우와 보청기를 결합시켜서 EAS를 했더니 좀더 향상이 됐고, 그다음에 양측을 쓰니까 양쪽 인공항우와 또 왼쪽은 그 EAS죠. 이렇게 사용을 하니까 굉장히 높은 수준의 청각 능력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양쪽 귀를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 인공아우와 보청기의 어떤 그런 기능들을 적절하게 우리가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 이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질문은 이제 어떤 특별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인공아우가 도움을 줄수 있나? 근데 이제 가장 최근에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일측성 농입니다. 다시 말해서 청력이 한쪽은 남아 있죠. 한쪽은 남아 있는데 반대편은 청력이 전혀 없는 경우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인공항우 수술이 도움이 될까?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는 반대편 남아 있는 청력이 완전히 정상이 아니고, 여기서 보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 고음 쪽의 청력은 좀 상당히 상실되어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반대편의 인공아우 수술을 받게 되면은 이제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은 왼쪽 상실된 청력을 이제 갖고 있는 왼쪽에 인공아우 수술을 받아서 이런 점수를 이제 보였고, 양쪽 귀를 이제 비로소 쓰니까 거의 이제 정상에 가까운 그런 기능을 하고 있었고요. 이 환자분도 오른쪽은 뭐 보청기를 사용해서 굉장히 좋은 뭐잘 듣죠. 그러나 이제 전문적인 일을 하고 있는 또 사회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갖고는 좀 부족한 경우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대편에 청력이 없는 쪽에 인공아우 수술을 받고 이제 양쪽 귀를 사용하는 형태를 사용하니까 이 청각 청력 그 청각 기능이 이제 정상에 가까운 그런 기능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은 결국 인공아우 수술은 이제 굉장히 발전이 돼서 이전처럼 뭐 소리를 못 듣고 보청기 도움이 안 되고 이제 할수 없는 그런 이제 청력을 상실했던 그런 분들만 받는 그런 인공아우 수술이 아니라, 이제는 상당한 청력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좀더잘 들어야 되겠다, 이런 이제 분들이 대상자로 확대가 됐고, 거기에 맞는 그런 기술과 전략들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맞춤형 인공아우 그런 수술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 그래서 내가 이제 지금 사회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못 듣는 문제 때문에 듣는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런 전문가들과 함께 이런 것을 이제 계획을 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내가 인공아우 수술 받을 때까지 아직은 뭐 인공아우 수술 받을 정도로 나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시대는 이제 과거 시대고, 지금은 인공아우가 내가 부족한 부분이 20%든 30%든 50%든 이런 것을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채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시대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수술을 하더라도 최대한 도로 달팽이관 내부에 있는 그런 청각 기능에 기여하는 여러 가지 조직들, 세포들의 기능들을 유지하는, 그것을 유지하는 그런 수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굉장히 청력 보존에 그런 굉장히 높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수술적인 기법, 그다음에 전극을 우리가 선택하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경험이 있는 그런 전문가와 이런 수술을 받을 때 상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양의를 사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용적인 문제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이제 양의를 좀그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이것이 이제 가능하다 그러면은 반드시 양쪽을 사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경우든지 청력이 남아 있으면 보청기를 포기하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계속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항상 저희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체계적인 재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성인들의 인공호흡도 보통 이제 처음에는 수술을 받고 뭐 재활 같은 것을 좀 열심히 하지만 좀 시간이 지나서는 대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시간적인 문제, 여러 가지 비용적인 문제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고 전을 이제 안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처음에는 그좀 높은 수행력을 보인 분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떨어지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체계적인 재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특별히 그런 여러 가지 그 음악이라든가 그다음에 이 듣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 이런 재활들을 많이 배우고 또 본인이 활용하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별히 이제 요즘에 여러 가지 그런 그 다른 기기들과 이렇게 통신하고 서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그 방식들이 많이 발달이 돼서 뭐 전화라든가 뭐 음악을 듣거나 아니면 어떤 의사소통을 하는 그런 그 수단 그 액세서리들을 많이 활용하는 그런 노력들을 통하면은 이전에 생각했던 초창기 그런 인공호흡 수술이 감히 기대할 수 없었던 그런 굉장히 큰 좋은 기능들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다음 세미나 때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